네, 앵커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방 쪽에서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미디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걱정을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2차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를 통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오는 소식을 통해서 지수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은 코로나19가 반영된 지표들이나 그 밖의 정책들에 오히려 민감하게 더 움직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반영된 지표들이 지금 2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을 하락하는 요인으로 현재 접근을 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발점은 이거죠. 애플입니다. 코로나19로 아이폰 생산이 지연될 것이다. 지금 현재 아이폰을 현재 위탁 생산하는 게 폭스콘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공장이 90%가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지연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은 감소할 것이다. 이게 여기저기서 그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과 지금 기업이 직접 말하는 건 다르고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이를 통해서 걱정거리를 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후베이 경제는요.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는 LCD의 생산 공장이 상당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공장도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업체들이 지금 공급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번 주에 가장 주목했던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GEW 유럽 쪽의 2월의 경기 기대 지수를 봤는데요. 쭉쭉 올라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럽 증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푹 꺾여버렸네요. 예, 그래서 기대지수가 8.7을 기록했는데요. 전망치가 무려 20 이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졌느냐. 코로나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기대치가 확 꺾인 그런 흐름들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소식, 국내에서는 현대차 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재중단이 됐어요. 역시 부품 쪽에서 공급 문제가 차질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현재 생산 차질이라든가 지표의 부진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것을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매니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첫 번째가 2020년 들어서 초반에는 선거였습니다. 미국의 선거. 그리고 또 하나가 채권시장의 버블도 이야기 됐는데 20% 이상 넘어간 게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니저들, 지금 현재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수급적인 흐름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서 애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플을 비롯해서 다섯 개의 IT 기업이요. 현재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은 S&P 상장사의 이익의 대부분 성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걸 빼버리면은 S&P 상장사의 이익률은 없는 것으로 제로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애플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증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요것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증시의 미국 증시의 밸류는요, 바로 다섯 개의 빅 IT 기업들이 만들어내가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에 S&P 목표지수가 대체적으로 PER이 19에서 많게는 21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밸류가 19 정도가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애플의 얘기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애플이 매출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거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고민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 나오는 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또 부담스러운 게 또 요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의 외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부분을 제가 트위터에서 캡처를 해온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화해 쪽에 지금 제재가 또 한번 가해질 것 같고, 이 중국 쪽의 현재 대응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너네들은 잘한 거 있느냐, 지금 현재 메르켈 총리 너네들도 감시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생기는 현재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활짝 웃고 있네요. 이분은요, 예, 이분의 이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 가지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괜찮다, 왜 걱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은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한 분기 정도, 한 분기 반 정도, 요 정도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던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아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불확실성을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단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더니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현재 글쎄 그 이유 때문일까, 현재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도 12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인민은행은 좀 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고 오늘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바죠. 근데 기대했던 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차익매물이 나오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런 유동성 확대 정책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오는지를 아마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또 하나 유동성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지금 IB 쪽에서는 현재 GDP 중국 쪽의 쇼크가, 1분기 GDP 쇼크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에서 5.5%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4%대를 얘기를 하게 된다면 GDP 쇼크가 나와서 중국 증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 대한 중국인들, 중국 정부의 시각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확대 정책과 함께요. 자,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안감도 있지만 기대감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물론 지금 현재 제트 엔진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역 전쟁의 확대는 현재로서는 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라는 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프레지던트 데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 좋은 거, 미국 경기 좋은 거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결국 재선을 위해서 재정과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를 그리고 경제를 망가뜨릴 만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시의 기대감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투자 전략을 향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리고 좀
뭐 급한 쪽은 또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로 조금 더 투자의 시각을 확대하기는 아직까지도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심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의 실적이나 또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 여전히 괜찮은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은 계속 확인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을 살펴볼 때는 미국 증시에서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을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행지표는 바로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높은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어떤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기지표들이나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 기업들의 실적에 보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증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함께 살펴봤습니다.